야식카 줌메이트 80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이 빨간색이 온오프 버튼이에요. 눌러주시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네, 준비가 되죠. 자, 이게 이제 텔레 와이드 네. 줌, 줌인, 줌아웃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셔터 버튼이에요. 이걸 눌러주시면 어두울 때 알아서 플래시를 터트려주면서 찍는데 여기 이제 플래시는 오토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어두우면 찍히고 밝으면 플래시가 안 나와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목 금지, 그 다음에 플래시 끄는 거, 그 다음에 플래시 켜기 항상 켜는 거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역광 보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아, 야경, 별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야경 촬영인 것 같아요. 어, 역광인가? 아, 야경 맞네요. 야경. 어쨌든 잠깐만요. 쭉 한 번 더 누르면 무한 초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초점을 제일 멀리로 밀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밖의 풍경을 찍고 싶은데 사진을 찍었더니 버스 창틀에 앉아있는 가까운 사람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유리나 아니 멀리 최대한 보통 이제 멀리라는 개념이 5m, 8m 넘어서는 카메라가 멀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풍경을 찍을 때는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그 유리 너머로 봤을 때 그쪽을 찍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셀프 타이머 찍겠죠. 얘는 이제 셀프 타이머 버튼만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1 하면 이렇게 플래시와 함께 찍히겠죠. 네. 자, 필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 불이 깜빡이는 거는 플래시를 터뜨리고 나서 얘가 이제 바쁘게 플래시를 충전하고 있다, 바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쪽 예, 튀어나오는 부분이 위로 해서 밑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필름 좀 빼서 이렇게 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닫으면 소리가 나면서 자동으로 숫자가 안 뜨네? 안 뜨면 어떻게 되죠?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조금 더 밀어놓고 닫아볼게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필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필름은 제가 좀 짧은 필름이기 때문에 네,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또 다른 필름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 필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끝을 이렇게 하고 이 상태로 뚜껑을 닫아주시면 얘도 인식을 못하네요. 큰일 났네. 네, 이렇게 네, 지금 1이 떴죠? 네. 그러니까 이게 1이 안 뜨면 시행착오를 몇 번 하셔가지고 필름을 감아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톤이 달라지면서 1이 뜨는데 이건 이제 첫 장이 준비됐다는 뜻이고 찍어보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네,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당황하지 않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백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설정은 셀렉트를 누르고 자릿수를 설정을 하고 셋 버튼으로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다음 월, 그다음 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시간도 이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찍히면 아무것도 안 찍히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얘는 그냥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를 보여주는 시계. 자, 그다음에 네, 거의 뭐 할 게 없습니다. 일단은 뭐 플래시 설정 잘 하셔가지고 셔터 눌러서 찍어주신 다음에 이건 자동 카메라니까 필름을 다 찍으면 알아서 되감기가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필름을 빼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쪽에 강제 감기 버튼이 있어요. 이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들어있는 필름을 되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와 함께 필름을 다 되감어 필름을 빼기 전에 하는 과정인데 필름을 다 감아도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다 감긴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는 이제 이쪽에 배터리가 AA 두 개 들어가요. 그래서 좀 경제적이고 네. 적절히 플래시 세팅만 바꿔주시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역광 보정 그다음 무한 초점 기능 활용하시면 뭐 그냥 일상 촬영용으로 뭐 손색이 없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자동 접사 기능 같은 건 없어요. 접사는 한 50cm까지 접사되는 건 없으니까 1.1m에서 1.2m 정도 떨어져서 네, 피사체에 대고 찍으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 들이대면 초점이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자동 카메라들이 뭐 핸드폰, 스마트폰처럼 그 접사가 되는 카메라는 아니니까요. 네, 일단 그래서 적절히 거리를 두고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사용해 보세요.